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1498년 명홍치 11년 이극돈의 사초의 일에 대한 상소이어서 병우년의 신이 윤필상 유지와 함께 시관이 되어 예조에 있는데 일손이 거자가 되었습니다. 신은 본래 일손이 문장에는 능하나 심술이 범람하다는 말을 듣고 대작이 있을까 두려워 중장, 종장의 재수를 모두 월대 위에 두고 재수를 하게 했습니다. 고시하는 날이 되어 한 군의 잘 지은 글씨 있었는데 말이 격식에 많이 맞지 않았었습니다. 좌중이 능재학이라 하여 1등을 주고자 하였으나 신은 홀로 말하기를 과장의 재수론 정식이 있는데 이 시권이 아무리 능재학이라 할지라도 정식에 맞지 아니하니 1등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하였더니 좌중에서 다 그렇게 여겨 마침내 2등에 두었습니다. 나는 사사로 좌중에 말하기를 이는 반드시 김일손의 제작일 것이다. 이 사람이 본시 격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니 마땅히 제재하여 중에 가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사운데 이것이 일손의 맨 처음 원망을 맺은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 신이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는데 일손이 근친하는 일로 인해 고향에 돌아왔으나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었고 또 신이 뒤에 이조판서가 되었을 적에 이 병조 낭청들이 다 추천하여 낭청을 삼자고 했는데 신은 그 사람이 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차 홍문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핑계대고 망에 가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조 낭청이 다시 추천했는데도 신은 역시 불가하다 했었고 그 후에 병조 당상이 강력히 추천한 후에야 비로소 병조 좌랑을 얻었으니 이것이 제2의 원망을 맺은 곳이요. 지금 또그 사초를 봉하고 일이 발로되게도 하였으니 이것이 제3의 원망을 맺은 곳입니다. 신은 일손과 나이가 너무도 차이가 있을 뿐더러 사는 곳도 서울과 시골이 각각 다른 까닭에 잠깐도 서로 구하는 일이 없었으니 신이 일손에게 무슨 혐의가 있사오리까? 신이 하는 바는 다 공사로 인한 것입니다. 변명도 많다. 이 목이 국상 초에 어떠므로 벽부를 제창하여 소울을 울렸는데 말이 많이 불경함으로 전교하여 이르시기를 27일 이후에 마땅히 묻겠다 하셨는데 좌중에서 사사로 하는 말들이 미치 나의 일이라 좋게 헤아릴 것이 못된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대저 비록 여염의 소민이라도 서로 싸우고 꾸지적적에 혹시 말이 그 부모들에게 미치면 반드시 성을 발끈내어 원망을 가하는 법인데 한면하라 임금의 어머니 미실이야 상소 가운데 두분 대비를 지적한 말이 극도로 불경스러우니 주상께서 묻고자 하심이 또한 마땅하지 아니한가? 비록 미친 아이일지라도 다 사사삼경을 읽었고 또 나이가 자식을 안을 만한데 어찌 미친 아이라 하여 그만둘 수 있겠느냐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이 정청에서 참판 참임이 도승지 김응기와 더불어 함께 앉아 있었는데 승종은 서리가 와서 응기에게 유생을 정조하에 정주에 했다는 기별을 고해주므로 신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정주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다 하고 이어 빈청에서 말했던 바로서 말했습니다. 그 후에 신이 연효선 성현과 서로 더불어 함께 빈전 도감으로 있었는데 고조판서 홍기달이 와서 신에게 말하기를 오늘 정성이 일로 인하여 빈청에 와서 유생의 일을 개청하였으니 육조에서도 역시 청해야 할 것이다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내 의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미 내 뜻을 빈청에 말하였고 또 정청에도 말했는데 지금 그대의 말로 인하여 개청을 한다면 전일에 내 말을 들은 재상들이 반드시 나들어 반복한다 할 것이다. 지금 비록 영영 정거한다 할지라도 이 무리들이 다 문정에 능한 자라. 만약 시치가 있게 되면 주상께서 반드시 시험에 응할 자격을 허하실 것이요. 만약 허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저들이 청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기다리 다른 육조들과 더불어 개청을 했으나 윤호를 아니하시니 이목 등이 신이 제삼 한 말을 듣고서 극도로 원망하였습니다. 이목이 배소로 나가던 날에 사람에게 말하기를 선성 이판이 만약 강력히 청했다면 내가 어찌 이 걸음이 있겠는가? 전일에 내가 그 아들 이세전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판이 나를 구해주지 않은 것이다 했다 함으로 신은 듣고 놀라서 신의 자식 세전에게 물었더니 세전이 말하기를
어느 날 이웃 집에서 에 가서 지인과 함께 앉았더니 한 사람이 찾아와서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좌중으로 돌립하여 방략 무인격으로 담소를 하니 바로 유생 이목이었습니다. 주인 미워하여 세전을 가리키며 이목들을 이르기를 필선이 여기에 있는데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하니 이목이 세전더러 말하기를 그대가 바로 이극돈의 아들이 아닌가 하므로 세전은 본래 그 사람됨을 들었기에 자리를 고치 앉으면 나는 바로 이극돈의 아들이다 하니 주인은 부끄러워서 다시 말을 못하고 이목은 마침내 나갔는데 주인은 세전에게 사과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욕을 당한 것은 나의 허물이다 했다고 하옵니다. 그러나 세전이 어찌 이런 소소한 일을 감히 아비에게 말을 했을 것이며 신 역시 어찌 이만한 일로 이목에게 혐의를 퍼먹겠습니까? 급기야 이목이 나를 원망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세전에게 물어서 비로소 안 것이옵니다. 그 밖에도 이 무리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꾸짖어준 욕설을 어찌 다 설명하신 전하께 아뢰오리까? 신의 나이 70이 가까운데 젊어서부터 사람들과 더불어 기구가 없사온데 유독 일손 이목 희제에게만 사사원한이 있으리 이사오리까? 신이 이미 죄가를 범했사옵고 또 사람의 회방을 입었사옵기로 신경이 창란하여 말의 지루함을 망각하였사오니 번독한 죄는 피할 길이 없사옵니다. 바로 근데 성령께서 하감하소서 하였다. 기는 해롭게 하는 것이고 구는 탐욕 부리는 것이다. 시경 해풍 웅치판에 일부 기불구라 하용부장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초사건의 주모자 김일손의 행적에 관한 이종준 정여창 등의 공초 내용. 이종준은 공초하기를 병호 정미 연간의 신이 내자 직장이 되고 일손이 내섬 직장이 되었사운데 하루는 상께서 후원에 납시 활쏘기를 구경하옵기로 신과 일손이 설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신의 동료 허기가 신에게 묻기를 그대가 바로 권작의 사위인가 함으로 신은 대답하기를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일손이 말하기를 권작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하게 말하기를 신은 권작은 계유년 진사에 합격하였고 그 뒤에 죽산 청산현의 훈도가 되었는데 그 당시 백간의 가자가 잦았는데도 권작은 성실히 옹졸하여 고신을 내놓지 아니하고 단지 청산 훈도의 고신만을 내놓았을 따름이다 하고 다시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정민현의 신이 평안도 평사가 되었는데 권작은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기를 일손이 청주를 지나면서 시를 붙여왔다. 이 시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르러 왔느냐 하면서 그 시를 신에게 붙였으니 바로 원절구였습니다. 위두 글자는 글귀는 글사가 지워져서 볼수 없고 아래 두 글귀에 이르기를 세상에 자양의 부시 없으니 누가 진대의 춘추를 기력하랴 하였는데 신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평사가 채임되자 권작은 신에게 말하기를 일손은 어떤 사람이며 그 신은 어떠하더냐 함으로 신은 알지 못하겠다 대답하고 뒤에 일손을 보고 물었더니 일손은 말하기를 계유년에 진사에 합격하고 마침내 벼슬을 아니했으니 나는 그를 주행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함으로 신은 말하기를 처부가 두 번째 혼도가 되었으니 벼슬을 아니한 것도 아닌데 너는 어찌 망령이냐 하였습니다 하고 정여창은 공초하기를 지난 기유년 연간에 일손과 더불어 지리산에서 논의는데 말이 선가의 이름이 져서 신이 일손에게 말하기를 탄이라는 선사는 젊어서 우리 아버지와 놀던 사이로 아버지가 작고한 뒤에도 자주 나를 찾아왔다. 그가 말하기를 정분이 여미를 지키고 있을 적에 처음 사귀게 되었고 그가 광령으로부터 부처가 되었어도 역시 찾아와서 상종했다. 하루는 고을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조관이 서울로부터 내려온다 하더니 이윽고 관차가 와서 정분더러 고을 안으로 들어가자고 재촉하자 정분은 무욕하고 관을 쓰고 띠를 띠고 그 선대 신주를 끌어내어 두번 절한 다음 쪼개어 불태워 버리고 그리고 관대를 벗어버리고 비옷을 입고 수건을 동이고 아내와 더불어 연결하고 나가니 그 아내가 옷자락을 잡고 곡하므로 정부는 말리며 말하기를 조정의 명령을 거역하기가 어려우니 나 죽은 뒤에는 모든 일을 너가 다스리라 하였다.
한차가 또 재촉함으로 정부는 곧 따라가니 서울로부터 내려온 감형관이 장차 내일 형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구금하고자 하여 관에 들어올 것을 독촉하였다. 정부는 응하지 아니하고 물러가 문 밖에 섰으며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느냐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니 감형관이 현관과 더불어 사람을 시켜 장차 목을 매리어 하자 정부는 말하기를 죽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명절은 다름이 있으니 내가 만약 두 마음이 있었다면 죽은 뒤에 날씨가 여전히 창명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천변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그가 죽고 나자 갑자기 구름이 뭉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두 관우는 우산을 받치고 현내로 들어가고 나는 호상하여 섬진강에 와서 작별을 구하니 정부의 아내가 오며 나에게 이르기를 가옹이 평안관찰사가 되었을 때 중을 대우하 그런 몹시 정성스럽게 하더니 정이 오늘을 위한 것이었나 보다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을묘년의 신이 아늠 현감이 되자 일손이 신에게 편지를 통하여 탄선사의 일을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청함으로 신의 생각에 중이란 본시 농담이 많아서 믿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말한바 청명한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린 것과 명일에 형을 집행하려다가 정부님 문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일로 형을 집행하였다는 등의 일이 실지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 써서 보내주려고 아니했다가 마침내 정분이 조용히 사행장에 나아갔고 탄도가히 취할 만한 것이 있으니 전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서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말미에 쓰기를 이 중의 말을 꼭 믿을 수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환관 현감 김전이 신의 임소에 찾아와서 일손이 수사하면서 탄선사의 일을 초기하였다고 말하므로 신은 놀라며 말하기를 그 이름 믿기 어려운데 어떻게 썼단 말이냐 하였습니다. 신은 종직에게 일찍이 수업한 바는 없고 다만 신의 어미가 함양에 사는데 종직이 본군의 군수로 왔으므로 때때로 찾아가 보았을 따름이오며 그 시문집은 당시에 보지 못했으니 이른바 육군이란 말은 어느 사람을 지적한 것인지 알지 못하옵니다 하고 하반은 공초하기를 홍태성과 허반이 윤씨의 가사를 이야기하였는데 신은 다만 윤씨라는 두 글자만 들었을 뿐이며 그 자상한 것을 듣지 못했사옵니다. 그 뒤에 신호의 말을 듣고서 마침내 태손이 한 말이 꼭 신호의 말과 같음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전번 초세 태손에게 들었다고 공초한 것입니다. 하고 홍태손은 공초하기를 신의 조부 성강은 바로 종이 왕후의 표질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에 출입한 것은 신이 미처 알지 못했으며 아비 야기는 일찍이 권래에 나아가 무난하지 못했으니 신이 궁금해 이를 어떻게 알수 있사오리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산 4년 7월 19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초 일에 관하여 시몬이 상소하다. 추관이 시몬의 소를 구득하여 아뢰었는데 그 소에 이르기를 세조대왕이 하늘이 주신 용지와 일월의 밝으심으로써 사람을 허여하시되 완비한 사람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장단점을 헤아려서 한 가지의 재주만 훌륭한 자라면 등용하지 않으신 바 없어사옵기로 한때의 선비가 용린을 더위 잡고 봉익에 붙어서 그 쓰임을 얻었습니다마는 지금 성명께서 세조에게 미치지 못하시온데 신하를 다 쓰고자 하시니 천직과 전임의 사이에 착오가 생겨 정당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왕은 시문의 소와 태손의 초사를 보고 아울러 놓아 보냈다. 처음에 허반이 태손을 사인하였으므로 명하에 석방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39년산 4년 7월 19일에는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홍한 표현말 홍한의 사초 내용과 이에 대한 공초 내용 실록청에서 아뢰기를 홍한의 사초에는 세조께서 화가를 꾀하고자 하여 어물로 무사와 결탁했다 했고 신종호의 사초에는 오산의 난에 정창손이 맨 먼저 개창하여 뵐 것을 청했으니 오산이 비록 세조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창손이 몸소 승기였는데 차마 재창하여 배자고 할수 있겠는가 하였고 표현말의 사초에는 소름을 헌 일들은 문종에게 저버림이 많았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표현말은 공하기를
표연말은 공초학이라는 세조 대왕께서 운을 타고 흥기하셨고 문종은 이미 승하하셨으니 소릉을 반드시 헐지 않아도 되는데 헐어버렸기 때문에 문종에게 접어림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세조조의 일을 성종실록에 쓴 것은 이미 정미수를 수용한 것을 썼기 때문에 그 사유로 자상이 밝히고자 하여 그런 것입니다. 하고 홍암은 공초학이라. 신이 한림이 되어 국조의 실록을 보니 이르되 세조대왕이 난리를 평정하기 위하여 바야흐로 선비를 구하자 권남이 한맹회를 추천하니 명회는 신복과 이목이 되어 많은 무사를 첨가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하였기에 명회의 죽음을 기록함에 있어 그 출처와 심화를 자세히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고 화가를 깨 하고자 했다는 것은 옛글에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든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고 음으로 무사와 결탁했다는 것은 그때 권관들이 용사하여 흉화가 불측함으로 감히 드러나게 이를 도모할 수 없었고 명회도 역시 음으로 무사를 청겨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화가는 화가 위국을 약 줄인 말이다. 소릉은 문종비의 처음 능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계측 여섯 번째 기사. 사초 사건으로 주관이 이주를 신문하다. 주관이 이주에게 묻기를 네가 성종을 일러 내 임금이다 했다면 금상은 유독 너 임금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이주는 말하기를 맹자의 내 임금이 노를지를 못하면 이란 대문이 있고 또내 임금의 아들이란 말이기 때문에 신도 역시 성종을 내 임금이라 이런 것이옵니다. 하므로 상은 명하여 고쳐 묻게 하였는데 이주의 대답은 전과 같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김종직의 주의제문에 대한 권오복의 사초 내용.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극이 덧자오니 권오복의 사초도 역시 일손의 것과 같다 하운데 어제는 단지 경류의 사초문을 내렸으니 신등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복의 사초를 당초에 초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미 초계했는데도 미처 내려주지 못하셨습니까? 하니 조상은 명하에 사초 사폭을 보여주었는데 모두가 긴관 한 일이 아니었다. 오직 오복의 사초에 이르기를 김종직이 일찍이 조의제문을 지었는데 간곡하고 측은하고 침착하고 비통하여 남이 말 못하던 대의를 말하였으므로 사림간에서 전해 외웠다. 식자들은 말하기를 제의 복이 9장이라 하였는데 지금 7장이라 이런 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는 반드시 뜻이 있어 지은 것이니 크게 세교에 관계됨으로 썩지 않게 남겨둘 만하다 하였고 또 천국 풍화를 편찬하여 인물 성씨 아래에 주하기를 성산문은 이익에 등과 더불어 노산을 복위시킬 것을 꾀했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권남은 세조를 추대했다 하였으니 직필이 넘넘하여 듣는 자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하였다. 그래서 필상 등이 낭청을 보내어 잡아오고 가사를 밀봉할 것을 청하니 왕은 가하다는 전교를 내렸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실록 등 당상에게 사초를 상고할 것을 명하다. 전교하기를 신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실로 그런 일이다. 그러나 어진 선비들이 붕당을 하고자 그 사초를 초할 적에 짐지 유루가 있게 하지 않겠느냐 안 하겠느냐 다시 명령하여 검색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매 연필상 등이 아뢰기를 실록청 당상으로 하여금 각각 그 방의 사초를 상고하게 하는 것이 편의합니다만 다만 지금 국문을 받고 집에 있으므로 그윽이 불가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한 바가 진실로 옳다. 패초해서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패초는 명자를 쓴 목패에 신하 이름을 써서 부릅니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아홉 번째 기사. 한치형 등이 사초 일에 대한 이극돈의 상소를 변명하다.
왕이 극돈의 소를 수가 내게 보이며 이르기를 이 소가 다니 아니 지영은 아뢰기를 극돈이 동료의 관계에서 신의 집에서 자주 내함으로 신은 묻기를 실록의 선조의 허망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하니 극돈은 말하기를 있다 함으로 신은 말하기를 장차 어떻게 처리할 작정이냐 하였더니 극돈은 말하기를 당연히 삭제해 버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니 마땅히 공의 해석해 품해야 한다 하였는데 신과 여러 공신들은 차마 그것을 오래 머물러 두지 못하여 이달 1일 조참이 있은 뒤에 극돈에게 아뢰야 한다는 뜻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극돈의 말이 내 뜻도 역시 이와 같다. 그러나 실록을 함께 편수한 사람이 관음만이 아니니 혼자 살기는 어렵다 하였습니다. 극돈이 이 일을 통분히 여긴 적이 이미 오래이므로 그 소의 한 말이 다 옳을 것입니다 하고 노사 신은 아뢰기를 극돈이 신의 집에 왔기에 신은 이 일의 유무를 물었더니 극돈은 말하기를 진실로 있다 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마땅히 속히 아뢰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극도는 통분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사온즉 극 개품하려고 한 지가 오래였사오나 다만 그때 공의를 못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했던 것입니다. 이 소의 진술한 바는 무고가 아닙니다 하고 유자강은 아뢰기를 극돈의 소는 신에게 미처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신이 상기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이를 듣고서 극돈에게 물었더니 극돈이 말하기를 있다 아뢰려 한 지가 이미 오래지만 다만 현재는 공의를 못했기 때문에 과감히 못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1위 30권 연산 4년 7월 19일 개축 10번째 기사 연필상 등과 사초 사건에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왕은 정석견 등의 사초를 보고 전교하기를 표현말 이 원은 진실로 죄가 있거니와 석견이 말하기를 종직의 시집을 펴볼 겨를이 없었다 했는데 이 말은 어떠냐? 그 나머지 사건 관련자는 모조리 석방하는 것이 어떠냐? 이주의 말 한다는 반드시 내용이 있으니 신문해 보라 하니 필상 등이 공의하여 최수 이창신 김심 등을 써서 아뢰기를 이세 사람은 당연히 석방해야 하오며 김전은 당연히 신문할 일이 있어오며 최부는 사초와 행장에 다 제자라 칭하였고 그 초사에 또 이르기를 비록 시집은 수장하였지만 펴볼 겨를이 없었다 한 것은 이 말을 바르지 못한 것 같사오며 사초에 이르기를 김괭필은 또 종직이 애중히 여기는 바 되었다 하였으니 이세 사람은 석방할 수 없사옵니다. 석견의 단지 목록만 보고 그 글을 보지 못했다는 그 말도 바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전라도는 사무가 하도 많으니 진실로 펴볼 겨를이 없었을 것이오며 또 그가 종직에 붙지 않은 내용은 유자강이 가추 알고 있사옵니다 하고 유자강은 아뢰기를 신은 듣자온즉 함양 사람들이 종직의 사당을 세운다 하기에 바로 물어본 결과 대개 표현말 유호인이 사주한 것이오 그 고을 부로들이 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은 본 고향이므로 중지시켰더니 나중에 신이 거상하느라고 남은 고을에 사는데 표현말이 승지가 되어 석견에게 편지를 통해서 신에게 촉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견은 신을 찾아와 표현말의 뜻을 말하므로 신은 말하기를 그대의 생각에는 사당을 세우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였더니 석견은 말하기를 우리 조부가 향곡에 있어 아이들을 교수하여 근우함으로 소문났는데 이때 조정에서 유의를 구하자 고을 사람들이 내 조부로 명해 응하려 하니 내 형은 말리면서 말하기를 내 조부의 행적은 이뿐인데 어진이를 구하는 명령에 응하려고 한다면 이는 비단 당세를 속이는 것일 뿐 아니라 또한 후세를 속이는 것이다 하였는데 지금 이 사당을 세우는 것도 역시 후세를 속이는 것이다 했은즉 석견이 종직의 당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수 이창신 김심은 석방하라. 무령군이 비록 석견이 종직에 붙지 않은 사실을 해명했지만 역시 선뜻 석방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무 사람들의 공론이 역시 석방할 만하다고 하니 석방하도록 할 것이다. 그 다만 문집을 간행한 잘못만은 율에 비춰 개하도록 하라. 성중음은 구금을 당한 지가 이미 오래요. 또 그가 연류된 것은 이목의 편지 때문이니 아직 석방을 보류하고 신문해야 할 일이 있거든 공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중음의 범죄에 대한 경중은 현재로 분별하지 못했으니 선뜻 석방할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알겠다. 지금 이 옥사는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것인데 불초한 자가 다시 써 두는 일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신문이 끝나면 당연히 그 요서를 발포하여 증여의 유시 회의하고 그 옥사와 교수는 사관이 마땅히 모두 써야 하니 비록 불수한 자가 써두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세에서 누가 잘 믿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내일 내가 마땅히 다시 말하겠다 하였다. 필상 등이 이주를 형장신문할 것을 청하니 전교하기라는 반드시 사연이 있을 것이니 형장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주는 형장 30대를 맡고서 공초하기를 신이 언관으로서 전하의 의향을 돌리고자 그리하였습니다. 어찌든 사정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필상 등이 홍한 표현말 최부를 형장신문할 것을 청하니 왕은 좇았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유례배추와 정석견이 종직의 문집을 발간한 죄는 곤장 80대와 고신 3등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하니 당지 파직시키도록 하였다. 6.1은 학식과 도학이 높은데도 벼슬을 안고 숨어 사는 선비를 말한다. 연산군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0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초에 기록된 권씨, 윤씨의 일과 김종직의 주 이재문에 관한 허반 표현말의 공초 내용. 허반은 공초하기를 신의 처음 초사에 회관 왕이 상을 끝마친 뒤에 세조께서 권씨에게 육식을 권했는데 권씨가 먹지 아니하니 상이 놓아지자 권씨가 달아났다는 말은 집안에서 항상 말해 오기로 신이 이를 일손에게 말했다 하였사온즉 그 사실인즉 당시에 윤씨의 일을 말할 때 권씨의 일까지 연속해서 말하였기 때문에 말이 오가는 사이에 사고가 생겨 과연 일손에 기재한 바와 같이 되었사옵니다 하고 표현말은 공초하기를 신의 사초에 소름을 꼭 흘리지 않아도 되는데 헐었다고 한 것은 문조께서 승하신 뒤에 헐어버렸기 때문이며 조의정문으로 말하자면 그 뜻이 험하고 공백하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여 싸웠고 종직의 행장에 도덕과 문장을 극구 찬양한 것은 종직의 가슴속에 쌓인 포부를 비록 알리지는 못했을지라도 한 시대 사람들이 다 읽었기 때문에 신이 행장에다 이와 같이 칭찬한 것이옵니다 하였다. 주번이 최부가 종직의 문집을 수장한 지가 3년에 이르렀는데도 초사에 결을이 없어 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사기이며 홍안과 표현말의 사초는 아울러 속셈이 있는데도 연말은 또 처음에 조의제문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한 것은 바르지 못한 말이며 종직을 칭찬한 것도 역시 반드시 속셈이 있다고 여겨 각각 형장신문을 한 차례씩 하였는데 모두 승복하지 아니하였고 또 강경서와 권오복 권경우의 사초를 보지 못했다고 한 것도 사기라 하여 한 차례 형장신문을 했는데 불복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초에 기록된 정본의 일에 대한 정여창의 공술 내용. 이수공이 권경우 권오복의 사초를 기재한 것은 반드시 속셈이 있다 하여 한 차례 형장신문을 했으나 불복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난신인데 정여창이 그를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취할 만하다. 마땅히 전을 지어야겠다고 한 것은 속셈이 있다 하여 한 차례 형장신문을 했다. 여창은 공초하기를 같은 때의 정성이었으나 김종서와 황보인은 반역을 도모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모두 차명에 처했는데 정문만은 광량으로 귀양가여 종말에 단지 교형에 처했으며 정문이 또한 형에 임하자 말하기를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명절은 다름이 있다 하였사온즉 종서 등과 더불어 공모하지 않았는데 죄 없이 죽은 것 같으므로 마땅히 전을 지어야 하였기에 서서 보내준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1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실록청 당상 어세겸 등이 사초 사건과 무관함을 변명하다. 실록청 당상 어세겸 이극동 유순 홍기달 윤효순 허침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모두 무상한 몸으로서 외람되이 용숭한 명령을 받자와 사국에서 돼지한 지가 지금 수년이 되었사오나 오직 잔술이 기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두려움을 삼았을 뿐이요. 그 시초에 위배됨을 스스로 알지 못했사옵니다. 그늘의 사관의 부도한 말을 늦게야 개포마했으니 달갑게 부월의 배임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구구한 마음을 머금고 있을 수 없사옵기로 삼가 진달하기를 아래와 같이 하옵니다.
대제실록을 수찬하는 이인은 성정원 일기와 시정기, 경년 일기와 제사의 등록으로 무릇 상고할 만한 문서라면 모두 다 주워 모아서 연대를 나누어 방을 나누어 각기 건정하여 편집하게 하고 여러 신하의 사촌은 연월 일에 따라 전문을 바로 써서 그 사이에 부입함으로 편은 척자라도 가감이 있을 수 없사오며 편성하여 도청을 올리며 도청은 각 방의 당상관을 소집하여 함께 거취를 의논해서 비록 적은 일이라도 적실하면 그대로 두고 아니면 삭제하옵는데 하물며 국가의 대사에 있었으이입니까? 신등이 찬술한 바는 이미 함께 의논하여 삭제를 마친 것이 초년부터 을사년까지였는데 그 사이 거취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며 그 이미 인출한 것은 초년부터 을미년까지 되었으니 이미 인출된 것을 상고하며 겨우 7년입니다. 신등은 취사한 것은 하나도 아니므로 지금 사초의 전문 두 조문을 별지에 쓰고 또 인출된 정본 두 장에 표를 붙여 아뢰오니 만약 보아주시오면 신등이 버리고 취한 헌적을 환히 짐작하실 것이오며 미처 함께 논하지 못한 곳의 버리고 취함에 있어서도 또한 이로 인하여 따라 아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엎드려 듣자오니 어제 오방의 낭청 강경서 이수공이 오 권오복 등의 사초를 부입한 것 때문에 모두 형장 심문을 받았다는데 이것은 신등이 함께 미처 의논하지 못한 바입니다. 경서 등이 어찌 제 마음대로 취사할 수 있사오리까? 신등은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와 감히 복심을 토로 아뢰오니 바라옵근대 성자는 보아주시옵소서 하니 주관에게 전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하냐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그들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 일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낭청이 만약 보았다면 당연히 도청에 고했어야 할 것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못했으니 그 사정을 심문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고 전교하였다. 어색염 등에게 전교하기라. 내가 경 등을 그르다는 것은 일손의 사초를 보고도 즉시 와서 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며 강경사 이수공을 그르다는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부도한 일을 보았다면 마땅히 도청에 고하여 함께 의논해서 삭제해 버렸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산군들에게 30권 연산 4년 7월 20일에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이유청, 민수복, 윤필상 등과 사초의 일에 관련 연루된 대관들의 처벌 문제를 의논하다. 명하에 다시 대관을 공문하게 했다. 이유청, 민수복 등이 공초하기를 신등이 망령된 의논을 했을 따름이었고 난 사정은 없사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관 등이 스스로 이르기를 임금과 더불어 시비를 다툰다 하고 또 이르기를 선을 진술하고 사를 막아버리는 것을 공이라 이른다 하였지만 큰일을 당하여 그 의논이 이와 같으면 어찌 옳다 하겠는가? 지금 만약 다시 심문한다면 마땅히 형장 심문을 해야 하겠는데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며 필상 등이 아뢰기를 비록 다시 형장 심문을 한다 할지라도 어찌 딴 사정이 있사오리까? 다만 망령되게 사료 환급 실 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사의 의가에 주의를 정하는 것이었다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요래 참조하라. 또이 무리들이 설사 살 길을 얻었을지라도 특지가 있기 전에 다시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필상 등이 장 100대 이후 삼천리 할 것을 참조해서 아뢰니 전교하기라. 큰조가 결정되는 것을 기다렸어. 이것마저 과단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1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실록에 기록된 윤 씨의 일에 대한 허번의 공수를 내용. 윤 씨의 일은 여종 신호를 말이 상을 내린 것이 변백되게 중하고 전장과 노복을 많이 내려주었으니 집까지 내려주었고 대소의 거둥이 있었어도 반드시 어가를 수행하게 하니 의심스러운 일이다 하므로 신도 역시 의심이 나서 일손에게 말해 주었는데 일손이 또 부연하여 실록에 실은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2일 병진 첫 번째 기사 김종직의 주의재문의 일에 대한 권오복의 공초 내용 지난 을문년에 일손이 충청도 도사가 되어 공으로 인하여 서울에 왔으므로 신은 그 집을 찾아가 함께 자면서 이야기하여서온즉 이 일손이 종직의 문집을 보여주기에 서로 더불어 주의재문을 논했습니다.
신의 원정은 다 사주에 있사옵니다 하였다. 연산군에게 39년 연산 4년 7월 22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조관이 저장하고 있는 종직의 문집을 모조리 압수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라. 골정에서 불사르되 무 죄수를 모아다가 보이어 그 조수란 봐도 차마 남겨둘 수 없는 의도를 알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에게 39년 연산 4년 7월 2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실록에 실린 김종직의 조의 제문에 관한 권경우의 공초 내용. 추간이 권경우의 초사를 초하인데 그 내용에 신의 사초에 종직이 염정하고 충화하여 사문으로서 자기 책임을 삼았으며 일찍이 조의 제문을 지었는데 충의가 격렬하여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문장은 다만 그 여사이다라고 기재한 것은 종직의 문장에 대하여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 쓴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 할 뿐더러 조의가 충청관찰사로 있을 적에 그 시문을 신에게 부탁하여 뽑으라 함으로 신이 인하여 조의 제문을 보았는데 항우가 영포로 하여금 비밀리에 의제를 쳐죽이게 하였으니 선의 악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종직은 본시 충의에 빛나는 불타는 사람이므로 신의 생각에는 의제를 위하여 조문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침내 충의가 격렬하여 보는 자가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여다. 경륜은 이보다 더할 수 없다는 구절 아래에 비록 만세 후라도 통분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말을 더 넣어 달라고 청했다. 주관이 듣지 아니하니 경륜은 붓을 던지고 서명을 거부했다. 급기야 고문을 당했는데 경륜은 눈을 감고 신색을 안정하여 아프다고 외치지 않고 끝까지 굴복하지 아니하니 왕은 듣고서 경륜은 강포한 자다고 말하였다. 아이고 희한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2일 병진 네 번째 기사. 권오북을 형장심문하니 오북이 공초하기를 정직이 의제를 노산에게 비하여 조문을 지었기 때문에 신도 사초에 그렇게 기재하였던 것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2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이 의무 신용계 김전 전 희량을 석방할 것을 청하였는데 명하 용계만을 석방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2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함경도 관찰사 여 자신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자신은 마음가짐이 청백하여 중요의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특글 하나도 사복을 채운 바 없었으며 그 아들 윤철도 역시 맑은 이름을 나타냈는데 다 무인이었다. 시론이 이클기를 창백으로 아름다움을 계승한 여시의 부자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3일 정사 첫 번째 기사 김종직의 저술인 전필 제 집을 내려다가 명하여 불사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4일 모첫 번째 기사 임금이 신수군에게 전교하기를 무릇 대간이 이를 논함이 있어 당연히 말할 것이 있고 또 말하지 않을 것이 있다. 이제부터는 대간을 뽑되 마땅히 대체를 아는 자를 택해야 하며 전의 대간같이 불초한 자나 연수한 자는 다 주의하지 말라. 그 나이가 비록 늙었을지라도 사체를 모르는 자는 역시 등용해서는 안될 것이니 이 뜻을 전조에 유시하도록 하라.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4일 모두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관한 이목의 공초 내용 신이 일손에게 준 편지에 형의 사초는 마침 동방 성중엄의 손에 있다고 한 것은 신은 첫째 방이고 중엄은 넷째 방 낭청이라 한 방에서 함께 거처하지만 일손의 사초는 중엄의 방에 나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옵니다. 당상이 날짜에 따라 기사를 아니하는 것으로 말을 삼아 책을 쓰려고 아니하므로 나는 조석으로 중음을 책하니 중음은 오히려 개운의 사처가 한자라도 기록하지 못할까 걱정했다고 한 것은 신이 중음에게 묻기를 일손의 사처가 너희 방에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다. 다만 당상 윤효순이 날짜에 따라 기사하지 아니해서 어느 날에 아래에 편입해야 될런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이 극돈이 역시 효손에게 일손의 사촌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뜻이 모두 책에 쓰고자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신이 주문에게 책하기를
비록 날짜에 따라 기사는 안 되었을지라도 만약 당연히 써야 할 일이라면 써야 한다 하자 주문 말하기를 나 역시 기록하고는 싶으나 다만 날짜에 따라 기사하지 아니하여 편차하기가 어렵다 하고 또 노상 펴보면서 말하기를 이미 익혀 보았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이 매양 나에게 묻기를 김모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고 윤이 형의 사초를 본 뒤에 말하기를 나는 김모가 이러한 인물인 줄은 알지 못했다고 한 것은 효선이 일찍이 신에게 묻기를 일손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였고 또그 사초를 보고서 말하기를 문장에 능한 자다 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옵니다. 이상 이익극도는 윤을 시켜 사초를 숨기게 하였으니 그 섣불 안고 불을 끄는 어리석음과 비슷하다고 한 것은 극돈이 효선으로 하여금 그 사초를 함봉하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하였지만 그러나 사초란 끝내 숨길 수 없는 것인데 극돈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이옵니다. 매양 원하는 것이 선왕의 실록을 쓰고 여가로 밤에 돌아가 등불을 달아놓고 당시의 일을 써서 형의 사업을 만분의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한 것은 신이 춘추를 겸하여 기사로서 직업을 삼고 있사온데 일손의 기사가 세밀하고 자상함으로 신도 역시 일손에 비해 만에 하나라도 기주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이오며 도리어 중한 앙화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한 것은 예로부터 사관들은 직필로서 화를 받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하였다. 계우는 김일손의 자다. 연산군 일기 39년 4년 7월 24일 사초 사건에 대한 성증음의 공초 내용. 이목이 공초한 것은 실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목이 일손이 사초가 너희 방에 있느냐고 묻기에 신은 대답하기를 내 방에 나누어 있다고 하였을 뿐 다른 말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목에게 말하기를 일손의 사초는 상에 관련되어 기록해서는 안될 일이 많이 기록되었다 하였더니 이목이 말하기를 너가 만약 기록하지 않는다면 나는 마땅히 너가 기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써놓겠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저분이 한 말인데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희 첫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윤효선의 공초 내용. 신은 처음에 일손의 사초를 보고 마음이 골수에 들므로 장차 개달할 양으로 극동과 같이 상의하여 표지를 붙여 감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본시 일손의 마음과 행실이 불추하다고 들었사온데 문장에 능하다고 칭찬하였을 리가 만무하옵니다. 일방의 낭청이 결혼이 되자 그 당상이 이목을 추천하여 낭청을 삼고자 함으로 신은 극돈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마음과 행실이 불추한 사람과는 이를 같이 할수 없다 하였사온즉 신이 이목에게 일선의 사람됨을 물었다는 것은 역시 그럴 리가 없사오며 중음의 이른바 날짜에 따라 기사를 하지 않아 어느 날 아래에 편차해야 할지 모른다고 한 것은 역시 신이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5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성종음의 공초 내용. 윤호선이 이른바 일손의 사초는 날짜에 따라 기사하지 않았어 실록에 실을 수 없다 한 것과 이극돈의 이른바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등의 말은 신이 확실히 이목에게 말했으나 나머지는 신이 말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이목의 공초 내용. 만약 성중업 윤효선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일이 발각되지 아니했을 터인데 어떻게 일손에게 편지를 상통했겠습니까? 또 중엄의 공초한 바이에 일손의 사초는 많이 상께 관련되어 기록하지 않아야 할 일을 기록했다고 하자 신이 답하기를 나는 마땅히 너가 기록하지 않은 일을 써놓겠다고 했다는 것은 모두가 헛말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9년 연산 4년 7월 25일 김이 네 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윤효선의 공초 내용. 신이 창졸관이라 늙고 혼미한 탓으로 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증언과 대조라고 다시 생각해보니 일손의 사초는 한갓 날짜에 따라 기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기록해서 안될 일도 많이 기록했다는 등의 말은 신일로 신이 말한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이 다섯 번째 기사. 이 극균을 비방한 일에 대한 이미지의 공초 내용.
신의 편지는 예, 이국 돈을 지역하여 소인이라고 한 것은 지난 얼몇 년에 신이 이목 등 20여 명의 사람과 상사의 설제를 논한 일로 의금부에 구속당했는데 이거균이 판부사가 되어 평반에 힘썼으므로 신은 이목과 서로 이야기하기를 극균은 바로 평상한 재상이다. 그형 극도는 행실이 이거균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동과 같은 점이 있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6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이목의 공초 내용 주관이 이목의 이른바 예로부터 사관이 직필로 인해 화를 받았다 한 것은 반드시 내용이 있으며 또 이른바 일손의 사초를 보지 못했다 한 것도 거짓이라 하여 이목을 형장 신문한 이목은 공초하기를 직필로 인하여 화를 받았다 한 것은 역대 사직을 통해서 논했을 뿐이며 일손의 사초는 신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 7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윤효선의 공초 내용 이목이 공초한 바 일손은 어떠한 사람인가 문정에 능한 자다 등의 말은 처음에는 해가 오래되어 능히 기억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 신이 실로 말한 것이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 8번째 기사 사초 사건에 대한 김일손의 공초 내용 신이 내섬 직장이 되었을 적에 내섬정 허계와 이종준으로 더불어 함께 앉았는데 허계가 종준에게 묻기를 자네 장인은 잘 계시는가? 높은 절개를 지니신 분이다. 하므로 신은 종준에게 묻기를 무엇 때문에 높은 절개가 있다 이러고 하자 종준이 대답하기를 병자는 이후로 과거를 보지 않아 절개가 높다 하는데 그 실상인지 그렇지 않다. 여러 번 혼도의 직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 후에 신은 시를 권작에게 붙였는데 세상에 자양의 붓이 없으니 누가 진의 춘추를 기록할까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권작을 도연명에 비유한 것입니다. 다른 날 종준이 신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은 어찌 망령된 말을 하느냐 하므로 신은 대답하기를 허계의 말과 너의 말을 듣고서 시를 그와 같이 지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후 사고를 찬수하면서 졸한 해를 쓰고 사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였다. 다시 형장 신문을 하자 경륜은 공초하기를 저의 생각에는 종직이 의제를 위하여 조문을 지었을 뿐 다른 사정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5일 김이 9번째 기사 이 집을 이조 참판으로 양해제를 충청도 관찰사로 이승근을 함경도 관찰사로 성세명을 승정원 주하승지로 정미수를 우우승지로 홍식을 좌부 승지로, 김영정을 우부 승지로, 이세영을 동부 승지로, 김계행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권주를 홍문관 부재학으로, 윤희손을 직제학으로, 이일건을 사헌부 지비로, 안윤덕을 사관은 사관으로, 김숙정을 임숙정 이세인을 사헌부 장령으로, 권세형을 정인인을 지평으로, 최세거를 사관은 헌납으로. 조치우 권홍을 정은으로 권달수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유자광을 겸 도청부 도청관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이날 밤에 큰 바람이 불고 큰 비가 물 쏟듯이 내렸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일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을 승지 등에게 전교하다. 승정원은 근밀한 곳이라 물어내고 드리는 공사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새로 재수한 승지들은 정원의 예의를 알지 못할 것이니 나의 뜻을 각각 몸받도록 하라. 그리고 주서청에 조관들이 어지럽게 출입하므로 모든 공사를 꼭 보고 알게 되니 이제부터 출입을 못하게 하라 하였다. 이는 대개 일손이 국사를 헐뜯은 것을 깊이 미워한 것이고 또한 외간 사람을 하여금 일손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이 분부를 내린 것이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내관 김세는 시비하기가 싫어서 병을 사칭하였으니 그를 거제로 충군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내관재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성 권오보 권경우 등의 권경유 등의 죄목을 눈에 서게 하다. 김일성 권오보 권경유는 대역의 주의에 해당하니 능지 처사하고 이목 허반 강겸은 나는 전래의 주의에 해당하니 배어 정몰하고 표연말 정여창 홍한 무풍 부정 총은 난언을 했고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정승조는 난언을 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권장 100대에 삼천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 정로한으로 정력하고 이종중 최부 이원 강백진 이주 김경필 박한주 임희재 이계명 강호는 붕당을 지었으니 권장 80대를 때려 먼지방으로 부처하고 윤효선, 김전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은 권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 의무는 권장 60대와 도역 1년에 과하고 유순정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우는 도피 중에 있습니다. 하고 따라서 대관들도 역시 붕당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강은 아뢰기를 강겸이 맨 처음 허반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 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고 노사씨는 아뢰기를 종직이 시문을 지어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전례하므로 대역으로서 논다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선 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가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이런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 지을 수 없사오니 나는 전례로 논하는 것은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사는 작몰해야 하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종호 이육은 비록 지금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조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일성덕을 배일 적에는 백관으로 하여금 가보게 하라. 그늘 경상도와 최천 제천 등지에 지진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이에 그런 것이다. 옛 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득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근본의 병겨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이 혹은 관에 있고 혹은 사학에 있으면서 단지 예끌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에 있다 할지라도 수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서 다시 선상부원군에게 물으라. 무령이 말한 강겸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방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 죄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소는 기망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도는 아래려 한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윽과 신종우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요히 반사하려고 한다. 경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여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종묘에 고유하고 사령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윽 신종우에게 있어서는 고신을 추탈하는 것이었다옵니까? 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일선 등이 시문을 자작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여 싸운즉 그저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호 등은 아랜 바에 의해 처치하라 하였다. 사신은 조금 낫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사초 사건 관련자들의 처벌에 대하여 전교하다. 이극돈 유순 등은 처음에 아뢰려고 했다지만 빨리 아뢰지 아니하였으니 좌천시키는 것이 가하며 세겸은 비록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그 일을 총괄하여 다스렸는데 누가 알지 못한다고 이르겠느냐 파직하는 것이었다냐. 대관들의 이런 아랫바가 진실로 옳다. 이목 허반의 죄는 일선과 더불어 동일한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이렇게 의계하였느냐. 이 임희재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닌데 그저가 어찌 이에 그치느냐. 하니 필상 등이 아뢰기를 상좌한 도총 당상도 이미 좌천되었으니 정승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오며 이목은 제가 사초를 지은 것이 아니니 일선과는 사이가 있사오며
허반의 소범은 역적 모의에 비할 바가 아니오며 이미제는 고론이 저와 같으니 이 역시 붕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논개한 것이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마땅히 백관에게 가자를 해야 하겠다 하며 필상등은 전례가 없다고 아뢰니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정지하라 하였다. 강기손이 아뢰기를 어세겸은 단지 공의하기 위하여 와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청 당상은 수찬의 일을 전담하여 육방의 일을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사온데 비록 아리라고 했다 하여도 오래도록 깨달아지 않았으며 9일에 함께 본 뒤에 또한 즉시 아뢰지 않았으니 그제가 중한지라 육방 당상들과 함께 좌천시킨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청건대 아울러 파직시키시옵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말로 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마땅히 동률이 다스려서 뒷사람으로 하여금 경계할 줄을 알게 해야 하겠다. 승지 이세영과 내관 최치도는 가서 곤장을 감시하고 승지 김영정 내관 설맹소는 가서 형을 감시하라. 그리고 백관 중에 보기를 꺼내서 혹 고개를 돌리거나 혹은 낯을 가리거나 참여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모조리 이름을 써서 오라. 내가 장차 그제로 다스리겠다 하였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39년 3년 4년 7월 26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들이 정배지에 대해 논하다. 전교하기를 유형이나 부처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 15일 노정 밖으로 정배해야 한다 하니 필상 등이 서게 하기를 강겸은 강계에 보내어 종을 삼고 표현말은 경원으로 정여창은 종성으로, 강경선은 회령으로, 이수공은 창성으로, 정희량은 의주로, 홍안은 경흥으로, 임희재는 경성으로, 총은 온성으로, 유종수는 이산으로, 이유청은 삭주로, 민수복은 귀성으로, 이종주는 부령으로, 박한주는 벽동으로, 신록이는 위언으로, 성중엄은 인산으로, 박구는 길성으로, 손원로는 명천으로, 이창류는 용천으로, 최부는 단천으로, 이주는 진도로, 김경필은 희천으로, 이원은 선천으로, 안팽수는 철산으로, 조형은 북청으로, 이의문은 어천으로 정배하소서 하니 종 왕이 조찼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일곱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교서를 지을 때는 조사를 잘해서 신인이 모두 감동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6일 경신 여덟 번째 기사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조종조로부터 종치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의례 곤장을 때리지 않았는데 지금 총에게 곤장을 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종친이라 해서 봐준다면 누가 다시 두려움을 알겠느냐 하였다. 이럴 때는 또 연산군 일기 30권 연산 4년 7월 27일 신년 첫 번째 기사 김일선 등을 뵌 것을 종묘 사직에 고유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중의 사령을 반포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우리 세조 회장대왕께서 신무의 자질로 국가가 위의하고 못간신히 도살인 즈음을 당하여 침착한 기지와 슬기로운 결단으로 화란을 평정시키시니 천명과 인심이 저절로 귀속되어 성덕과 신공이 우뚝 백왕의 어뜸이었다. 그 조종에게 빛을 더한 간대한 업적과 자손에게 끼친 연익의 모훈을 자자손손 이어받아 오늘에까지 이르러 아름다웠었는데 뜻밖의 간신 김종직이 화심을 내포하고 음으로 당류를 결탁하여 흉악한 꾀를 행하고자 한지가 날이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는 항적이 의제를 시한 일이 가타카 일에 가타카여 문자에 나타내서 선왕을 헐뜯었으니 그 하늘에 넘치되는 악은 불사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으로서 논단하여 부관 참시를 하였고 그 도당 김일성 권오복 권경우가 간악한 붕당을 지어 동성 상제하여 그 글을 칭찬하되 충분히 경동한 바라 하여 사초에 써서 불후의 문자로 남기려고 하였으니 그 죄가 종직과 더불어 과거와 같으므로 아울러 능지 처사하게 하였노라. 그리고 일손이 이목, 허반, 강겸 등과 더불어 없었던 선왕의 일을 거짓으로 꾸며대어 서로 구하고 말하여 사해까지 썼으므로 이목, 허반도 아울러 차명에 처하고 강겸은 곤장 일벗대를 때리고 가산을 정몰하여 극변으로 내쳐 종으로 삼았노라. 그리고
표윤말 홍안 정여창 우풍정 총은 죄가 난헌을 범했고 강경서 이수공 정희량 정승조는 난헌임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았으므로 아울러 권장 일백대를 때려 삼천리를 밖으로 내치고 이종준 최부 이원 이주 김경필 박한주 임희재 강백진 이계명 계맹 강훈 등은 모두 종직의 문도로서 붕당을 맺어 서로 칭찬하였으며 혹은 국정을 기이하고 시사를 비방하였으므로 희재는 권장 일백대를 때려 삼천리 밖으로 내치고 이준은 권장 일백대를 때려 극권으로 부처하고 이종준 최부 이원 김경필 박한주 강백진 이계명 강헌 등은 권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함과 동시에 내친 사람들은 모두 봉수군이나 정로한의 역에 배정하였고 수사관 등이 사초를 보고도 즉시 아뢰지 않았으므로 어색여 이것도 유순 윤효소는 파직하고 홍기달 조익정 허침 안침은 좌천시켰다. 그 죄의 경중에 따라 모두 이미 처결되었으므로 삼가 사유를 들어 종묘 사직에 고하노라. 돌아보는데 나는 덕이 적고 일에 어두운 사람으로 이 간당을 베어 없앴으니 공고한 생각이 깊은 반면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마음도 또한 간절하다. 그러므로 7월 27일 새벽을 기하여 강도 절도와 강상에 관계된 범인을 제외하고 이미 판결이 되었던 판결이 안 되었던 모두 사면하느니 감히 유죄를 내리기 이전에 일어서 서로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다. 아 인신이란 난리를 만들 듯이 없애야 하는 것이다. 부도의 죄가 이미 굴복하였으니 뇌우가 자쾌하듯이 마땅히 유신의 은혜를 젖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이 뜻을 납득할 줄 안다 하였다. 뇌우의 작해는 주역 핵계 대상에 뇌우가 작하는 것이 해이니 군자가 이용하여 과를 사하고 죄를 유한다 하였다.